시작부터 이어집니다. 여기는 바로 샤론드 시어터인데요. 이 외관도 보세요. 무슨 바로크 시대에 와 있는 중세 시대, 루이 14세 느낌 나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제가 뭘 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빨리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어디서 부자 냄새 안 나요? 금기치들이 막 많은 느낌인데요? 오, 되게 럭셔리하다. 무슨 호텔 같아요고. 오, 여기 이렇게 포토스팟까지 사있네. 오, 너무 예쁘다. 저도 좀 여기 앉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안방 갔나요? 제가 음악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뮤지컬을 저쪽 한남동 쪽에서는 봤었는데 여기 샤론드 시어터에서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뭔가 빠져드는 느낌?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제가 약간 이지킬이 된 느낌이라고. 저기도 보시면 뭐가 많아요. 우와, 뮤지컬 굿즈들이 이렇게 있네요. 뮤지컬마다. 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사주시면. 안녕하세요. 담요도 예쁘고 텀블러도 예쁘고 백지도 예쁘다. 어머, 이 깃털 볼펜 너무 갖고 싶다. 역시 품절이었어. 아, 이것도 예쁘다. 그래도 싸네? 안 사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갈게요. 그만 민기적거리고. 오! 다 잘생겼다! 지킬 앤 하이. 진짜 평소에 되게 보고 싶었던 뮤지컬인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너무 설레요. 제가 여기 배우분들 다섯 분들 중에 일단 조승우 배우님과 민우혁 배우님을 알고 있는데요. 민우혁 배우님은 저희 LPG 이기 선배님의 남편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오늘은 어떤 디킬님을 보게 될까요, 제가? 아, 오늘 나오는 배우분들 여기 나오는구나. 박은태 배우님에 대해 많이 들어봤어요. 오! 우와! 다 보셨어요? 누르니까 바뀌어! 아, 우와! 되게 대단하신데요? 오! 샤롯데 시어터 진짜 좋은데요? 원래 이런 거 팜플렛에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작품에 대한 마음이 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공연과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넘치는 핫플레이스가 된다는 인싸 뮤지컬. 아, 진짜 대단합니다. 어, 여기 줄 서 있는데요? 무슨 줄이지? 아까 제가 앉아서 인증샷 찍었던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처음 와봤지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시면 줄을 안 서고 인증샷을 편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와, 진짜 많아. 와,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인기가 엄청나. 오! 여기 좌석 안내도가 있어요. 제자리는 어디죠, 오늘? 오! B구역 11열 29번? 잠깐만! B구역 11열 29번 여기 아니야? 너무 좋은 자리 아니에요? 어떡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그 중간 자리예요. 제일 오른쪽에서 봤었는데 소리도 양쪽으로 들리지 않고 한쪽 귀에 더 크게 들리니까 흥미롭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근데 오늘 저 자리에서 보면은 어떡해요? 제 귀가 너무 호강할 것 같은데요? 눈과 귀가 호강하는 자리. 제 자리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 제가 또 29살이거든요. 이렇게 됐네요. TMI. 이제 공연 볼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오. 또 의자가 중요하거든요. 쿠션감. 좋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요. 되게 좋다. 그리고 저기 스피커들 보니까 음향이 엄청 빵빵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제 그만 저 귀찮게 하시고 나가주세요.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보는 걸로. 안녕.
여기가 뮤지컬관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대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눈앞에서 눈이 막 파랑 터지고 노래가 한 곡 끝날 때마다 호흡이 돋아가지고 아직도 막 심장 지금 들리세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뮤지컬이란 글자로 삼행시야. 네? 갑자기요? 원래 갑자기 하는 거예요, 삼행시는. 뮤. 뮤지컬을 본다는 게 지금처럼 내 네, 설레기만 하겠죠? 헐. 까까까 컷.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뮤. 뮤지컬 중에서도 진짜 핵 인싸 뮤지컬. 지. 지킬앤 하이드는 컷. 컬처 쇼크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